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원 구성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 5일에 임시국회를 여는데요. 이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은 177석이니까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는데, 이게 엄포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는 물론 파국을 맞겠죠. 뭐 파국을 맞아 보니 177석을 가진 그 정당이 우리가 표결 국회법에 따라서 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폭풍,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를 뭐 여당 혼자 운영하느냐 뭐 이런 비판, 그러나 그런 비판을 받고서도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미래통합당 무시하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갔을 경우에 그 민주당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민주당이 감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미래통합당이 질이 멸렬한 상태에서는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1월 달에 자기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그런 결정을 해놓고서도 우리는 177석을 얻었다, 범여권 합치면 186석을 얻었다, 이런 자신감, 나쁘게 말하면 오만함,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그 어찌보면 국정의 자신감, 이것이 행정부뿐만 아니고 입법부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국회 그 자리는, 그러니까 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것들은 다 본회의에서 과반수 표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단독으로 충분히 과반수를 차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여당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빼고 표결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1988년 여소야대가 생긴 이래로 야당의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의 비례에서 배려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 관행도 뭐 32년 만에 없애면 되는 거죠. 그 없앤다고 해서 위법상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원구성을 둘러싼 그 여야 간에 지금 줄다리기가 팽팽하고, 그거는 뭐 오늘 6월 2일이니까 6월 5일날 벌어질 일을 6월 2일날 한다는 것, 뭐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각 전부 다 나는 어떤 위원회를 희망한다, 대개 뭐 1지망, 2지망, 뭐 또는 심지어는 3지망까지 뭐 이렇게 이제 교섭단체 대표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교섭단체 대표는, 교섭단체는 국회에 지금 딱 두 개 있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개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교섭단체 대표, 그게 이제 원내대표죠. 원내대표한테 내가 어떠어떠한 상임위를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회의장이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의장이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지금 뭐 열린민주당 뭐 대표라고는 하지만 뭐 3석짜리 정당입니다. 미니정당의 대표 최강욱 의원이죠. 최강욱 의원이 1순위로 법사위를 지망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올해 1월 달에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마침 오늘이 최강욱 의원의 재판 날짜입니다. 근데 재판 날짜를 미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이 10시에 시작하는데 11시에 국회에 무슨 행사를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서 10시에 가서 조금 있다가, 아이고 저 재판장님 저 그 국회 행사가 있어서 가봐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판장한테. 글쎄요. 글쎄, 본인이 법사위를 희망해 놓으니까 뭐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장 정도는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죠. 흔히 피고인들이 재판장 앞에 가면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그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물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고는 하지만 그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해놓고서 법정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미니 정당이지만 그 정당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글쎄 이런 일을 벌이고 있네요. 참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법사위원회를 지망했다. 물론 그 최강욱 의원은 허위 발급 사실을 부정했었죠. 당시에 그러면서 검찰이 올해 1월 달에 기소한 데 대해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그 재판을 받았는데 법사위를 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있죠. 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황운하 의원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 역시 법사위를 지망을 했는데 올 1월 달에 청와대의 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흔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는데 어떤 혐의냐면 뭐 혐의가 중합니다. 울산 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당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현역시장이었습니다. 비위 수사를 지휘해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위 수사를 울산 경찰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때 울산 경찰청장으로서 황운하 청장이 사실상 지휘했다. 청와대의 하명을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건 공소장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현재 끝나지도 않고 이제 시작 단계인데 법사위를 지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사위원회는 과연 어떤 데냐? 잘 아시지만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도 법원행정처, 왜냐하면 거기 예산을 쓰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는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법원도 소관 붙여줘. 그런데 그런 그곳에 예산과 결산 심의, 재판에 물론 관여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산 짜는 문제, 결산 이런 거 심의하죠. 그 다음에 관련 법률 제정하거나 개정하죠. 그래서 운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 국정감사 권한이 있으니까 감사 권한이 있죠.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이제 황운하 피고인이나 아니면 최강욱 피고인이나 자기를 재판하는 그 재판부에 있는 사람을 뭐 직접 불러서 뭘 따지거나 이렇게는 그 못합니다. 그건 지금까지의 관행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데 가서 국정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중앙지방법원 아니면 이제 법원행정처 뭐 처장이나 뭐 이런 사람 불러내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어떤 발언이나 아니면 예산 조정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법사위원회에 법사위원이 됐을 경우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뭐 우려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그 예상입니다. 예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법사위원회 배정, 이게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이 배정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의원들은 교섭단체 대표한테 그 지망을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니까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황운하 피고인이자 황운하 국회의원, 이 사람 법사위에 보내서 법사위원으로서 뭐 사법부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법사위에 그래 법사위에 가세요 우리 저 황운하 의원님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러세요 황운하 피고인님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최강욱 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배정을 하느냐? 바로 국회의장이 배정을 하겠죠. 국회의장. 지금 현재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박병석 의원은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당적을 이탈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정신적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어떤 형식으로든 보훈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관심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뭐 민주당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강성민주당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그 상임위원회 배정 이 문제도 혜택을 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안 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종 결정과 그 다음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 내정자가 국회의장이 됐을 경우에 최종 결정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치주의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저는 직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니까 이 결론이야 뭐 어떻게 날지 좀 두고 보시죠. 제가 보건대는 피고인 국회의원들을 만약에 법사위원회에 배정을 한다 이거는 정말 양심이 불량한 것이다. 본인들은 뭐 그렇다 쳐도 적어도 그 원내대표 집권당의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아마도 이런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안고 있는데 저의 기대가 뭐 틀린 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과 관련해서 틀린 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두고 본다 두고 보자 하는 개념으로 빈칸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황우나 피고인이자 국회의원 이 사람이 떨어뜨리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김기현 당시 2018년 당시 울산시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때 그러니까 2018년에 결국은 낙선을 했습니다. 황우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의도대로 그건 뭐 의도가 얼마나 고의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을 하고 그 이번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는 바람에 이제 4선 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김기현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희망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법사위원장은요, 법사위를 둘러싸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가져가느냐는 걸 가지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흔히 법사위원회는 2004년 이후에는 야당이 대부분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법사위가 야당 몫이 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희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결정하느냐? 그건 우선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법사위원회를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는 걸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기존 관행대로 야당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김종인 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법사위원장을 누구로 할까요?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뭐 김기현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결론을 낼 텐데 글쎄요. 저는 이것도 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무슨 피고인은 아닙니다. 피해자이죠. 피해자. 그러나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피해자인데 피해자로서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저 피고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법사위원회를 희망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피해자이지만 법사위원회를 희망하는 것하고는 차원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거는 50보 100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김기현 의원의 법사위원장 지망 이것을 받아들일까? 김기현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까 이 부분도 주목이 된다. 그러나 바로 최강욱 의원이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피고인이자 국회의원인 사람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를 건 없다. 근본적으로 다를 건 없다. 이렇게 돼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결정도 한번 주목이 됩니다.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요,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의 편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때. 이거는 본인이 뭐 굳이 피해자는 아니죠.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것도 이 회계책임자가 만약 유죄를 받으면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회계책임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출마자 또는 당선자의 본인, 그 다음에 본인의 직계가족, 그 다음에 회계 책임자의 경우에는 그 만약에 여기서 확정적으로 그 판결을 받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뭐 피해자지만 이 부분도 바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거에 그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서 이런저런 재판을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법사위
의원으로 있으면서 뭐 기소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고인 딱지를 붙이고서 법사위를 간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자, 앞으로 국회의장과 그 다음에 각 당 원내대표들의 결정이 굉장히 주목된다. 여기다가 이제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근데 저는 이제 7월 15일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 언젠가는 했던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공수처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어디가 될까?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 또한 법사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뭐 이 최강욱, 황운하 의원 이 사람들의 법사위 배정은 더욱더 부당하다.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떠들었던 사람인데 그거야말로 황당한 일이거든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법사위에 배정을 과연 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만약에 됐을 경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피고인 국회의원들의 법사위 지망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